제일 사랑하는 집 김수정이 김수정이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AM 1650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여러분의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라디오 서울 4시 헤드라인 뉴스 이 시간은 장례보험 전문가 조마리아 제공입니다. 한인들을 상대로 한 신종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70대 한인 여성 김모 씨는 최근 한인타운에서 절도를 당해 $3,000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오전 9시쯤 간단한 장을 보기 위해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남 체인에 들렀습니다. 이날 장을 보고 나온 김 씨는 마켓에서 산 식품들을 트렁크에 넣기 위해 들고 있던 핸드백을 운전석 옆좌석에 넣어놓고 트렁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이후 차에 탑승해 출발하려는 김 씨에게 한 히스패닉계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20대로 보이는 이 여성은 친절한 말투로 당신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대로 주행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나와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의심 없이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자 이 여성에게 괜찮다, 고맙다라고 말하며 보낸 뒤 차에 다시 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조수석에 두었던 차키와 핸드백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았고 그 여성 역시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 씨는 말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경계하지 않고 그 여성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경계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부통령 후보로 조슈아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경업주 출신이고 백인 중년의 남성이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거의 일치하는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색인종의 여성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는 캘리포니아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분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법무장관 출신인 조슈아 셔피로 주지사는 2년 전 압도적인 표차로 주지사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피격된 곳입니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지역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앞으로 셔피로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합류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자사 공장에 배치해 바로 사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걸으면서 다섯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로봇을 공개했고 올 1월에는 옷을 잘 접어서 정리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를 얻어 압승하며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8.85%, 나경원 후보는 14.58%, 윤상현 후보는 3.73%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신임 대표는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회복해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에 대해 미국의 할인 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했고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을 벗어나 대통령 경호처 관할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대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는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주 선물은 버려서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조사 당시 조사에 임했던 검사들은 김 여사 측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핸드폰을 모두 제출한 후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져 김 여사가 사실상 검찰의 조사 방식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4시 헤드라인 뉴스는 장례보험 전문가 조마리아 제공이었습니다.
차차차 돌발 인터뷰. 굉장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우, 우리 프리모 헤어의 리아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 프리모 헤어, 프리모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프리모, 최고라는 뜻이에요. 아, 프리모, 최고, 넘버원의 뜻이군요. 네. 아니, 우리 원장님은 이 헤어샵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경력이 꽤 되시더라고요. 네. 돌아보니까 한 30년 넘었네요. 아우, 세상에. 응? 아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나 이렇게 머리만 탁 만져봐도 느낌이 딱 오시겠어요. 이 사람 성격부터 해서 건강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손님들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조금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천태만상이죠? 예, 그렇죠. 어떤 손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까다로운 네. 손님이 제일 좋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이 제일 좋아요? 예. 왜요? 까다로운 사람이 네. 우리를 키워주는 거니까. 아우, 세상에. 원장님 네. 훌륭하시다. 원장님 이름도 너무 이쁘세요. 리아? 네. 리아. 아니, 이 프리모 헤어샵은 어디에 있어요? 프리모 헤어샵은요. 네.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7이에요. 아,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네. 337 박수로구나. 응? 네. 337. 아우, 정말 저도 33을 좋아하는데 337이네 또. 아. 네. 이 오늘 혹시 복권 사실 분은 3에다가 37번을 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이나 7번. 네. 아니, 그래서 30년 동안 LA에서만 헤어샵을 하셨어요? 네. LA에서만 했네요. 와, 그러면 우리 원장님의 손을 거쳐간 머리들이 꽤 많겠어요. 예. 이야. 참 많아요. 아니,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머리를 할 테야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또 해야지요. 머리를. 아, 스승에.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져주면 본인도 행복하시죠? 그럼요. 아, 원장님 머리는 누가 자르세요? 이제 미용사들이 잘라줘요.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죠?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깎거든요. 그냥 혼자, 이렇게. 혼자 잘라도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 또 스타일도 또 그쵸. 맛봐야 되니까요. 아, 저도 그럼 고집을 꺾고 한번 프리모 헤어숍에 가서 원장님의 스타일을 맛봐야겠네요. 원장님은 주로 어떤 스타일에 자신이 있으세요? 이제 우리 손님들은 주로 이제 긴 머리들이 많아요. 긴 머리? 네. 아, 긴 머리에 굉장한 스타일링을 잘하시나 봐요. 긴 머리는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모발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네. 그리고 샴푸도 중요하고요. 네. 영양제도 살짝 발라주고 네.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미리미리 준비. 미리미리 예, 프로텍트 상하기 전에. 아, 머리 상하기 전에. 네. 여름철에 너무 뜨거운 직사광선도 이 머릿결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차피 예. 그래서 모자를 써줘야 돼. 예. 아니, 요즘 헤어샵 가기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응? 한 번 갈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프리모는 어떤가요? 가격이 착한 가격? 네. 응? 우리 저는 여기 코리아 타운에서 30몇 년 동안 항상 와. 너무 문턱을 높이지 않고요. 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올 수 있는 가격으로 지금까지 네. 섬겨 왔습니다. 아 정말 단골이 네.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신 건데 네. 요즘 30대 아기 엄마들이 아우 네. 아이들도 키워야지 또 열심히 돈 절약해가지고 내 집장만 해야지 이래가지고 제일 돈을 돈을 안 쓰는 그런 세대라면서요. 30대 엄마들이 그렇죠. 예. 꿈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요. 애도 잘 해야 되고 예, 돈도 모아야 되고 아우 정말 분주하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네. 특별한 프로모션을 만드셨다면서요? 네. 네. 이제 그런 요즘에 경제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우리 뿌리모에서는 엄마가 머리를 하면 네. 애는 공짜. 아 엄마 머리 하면 애는 공짜? 애기는 공짜. 네. 아. 그렇게. 어. 예.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네. 많은 사람들을 더 초대합니다. 아, 엄마 머리 하면 아빠 머리는 안 될까요? 애 대신에? 애기 공짜. 애기만, 애기 공짜. 어, 이거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엄마 머리 네. 할 때 아이는 공짜로 머리 네. 커트를 해주시기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네. 자, 프리모 헤어샵. 아우, 단골 손님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네. 우리 원장님이 고르신 노래가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 이 노래 준비했고요. 이 노래를 네. 누구랑 듣고 싶으세요? 저를 지금 30몇 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이 정도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신 모든 사람들. 네. 모든 분들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자, 프리모, 프리모 헤어샵. 바로 네. 코리아타운 플라자 337 기억할게요, 원장님. 세상에 네. 그렇게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30년 동안 미용실을 하신다는 건 대단하시네요. 아우, 네. 정말 많이 그래서 베풀려고 하시는 그게 느껴져요. 샵의 전화번호 좀 하나 주실까요? 네, 네. 213 네. 805 네. 하나하나둘둘 805에 하나하나둘둘 213 805에 하나하나둘둘 엄마 머리 하면 아이 머리 공짜랍니다. 프리모 헤어샵 코리아타운 플라자 337호 3층에 있습니다. 네 원장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요히 잠들고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는데 그대의 가슴에 기대어 가만히 듣는 숨결 사랑의 기쁨이 넘치네.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요.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오. 사랑은 생명의 꽃이요, 미움은 절망의 불꽃이요.
불꽃이라오. 그대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희망을 주지만 미움은 고통뿐이라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드릴 것도 없어요.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나 항상 그대 위에 살리라.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나 항상 그대 위에 살리라. 나 항상 그대 위에 살리라.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39%가 식료품 가격, 이것도 너무 높아졌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빚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거를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아우, 진짜 미국 생활 빌빌하다가 비빌하다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빌이 자꾸 가격이 높아지고 이러면 일반인들이 살기가 정말 힘들죠. 월급은 그냥 제자리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가격이 높아지고, 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격, 내 집에 대한 꿈을 아예 접고 사는 사람이요. 이 특히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준비하신 프로모션이네요. 프리모 헤어샵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30년 넘게 여러분의 머리를 만져오신 리아김 원장님. 그 엄마 머리 하면 아이 머리 공짜. 너무 좋습니다. 네. 213-805-1122-805-1122로 전화하셔가지고 예약도 하시고, 엄마 머리 가시면 아이 머리, 네, 따라옵니다. 자,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건강도 잡고 친구도 사귀고, 화목토일 12시부터 9시까지 워싱턴과 아드모아의 LA 콜라텍. 가입과 동시 언제든 평생 인컴으로 받을 수 있는 ABC 연금 플랜, 지금부터 8월 26일까지 32% 특별 보너스 이벤트 합니다. 재정 전문가 그레이스 강. 총 20억 달러 승소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수영도? 그럼요.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미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파크웨스트 바이스크 카지노, 코리아타운에서 불과 12마일. 파크웨스트 바이스크 카지노 오셔서 다양한 음식과 이벤트, 공연, 게임을 즐기세요. 최고의 고급 게임을 경험하십시오. 99개 이상의 객실, 10만 스퀘어 피트 게임룸에 바카라부터 좋아하시는 모든 카드 게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된 가성비 최고 럭셔리 시설과 서비스.
오늘 파크웨스트 바이스크 카지노를 방문하십시오. 당신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Gamble responsibly. 1-800-GAMBLE. BSIS license number 135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콜라텍 재정 전문가 그레이스 강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 로우 한미 보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자 스튜디오에요. 아리따운 여성분. 아, 이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소피 회장님 그리고 마크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요즘 전기 충전기 사업 때문에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조짐. 아이, 고맙습니다. 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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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짐이 이상했네. 조짐이 보여요. 어. 지금 끓고 있는. 에. 아 좋아요. 캘리포니아에 전기 충전기가 120만 대나 필요해요? 뭐 여기저기 다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왜 뭐 네. 이게 꼭 뭐 네. 돈을 벌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직원을 위해서 설치한다든지 아, 아니면은 테넌트. 호텔이나 테넌트 네. 뭐 아파트 네. 이런 데서는 다 무조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정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이게 뭐 돈만 벌려고 프리웨이에 뭐 급속 충전기만 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런 여기저기에 좀 저희가 그런 물건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만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정말 에너지가 큰 문제인데. 네네. 그쵸?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많이 갈아타야 된다. 이러는데. 네.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몇 년 정도면 다들 탈까요? 뭐 2030년 되면 50% 정도 된다 그러고 2035년은 100% 이제 전기차로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정부가 바뀌면 또 이제 네.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님이 지금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이게 바뀌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한번 미국에 벌써 네. 그 법이 먼저 대통령이 한 거를 가지고 벌써 그 돈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무리 네.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도 그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안 그러면 미국이 네. 무슨 딕테이터 무슨 독재주의가도 아닌데 네. 그렇게 한 명 때문에 그게 모든 법이 또 바뀌고 그 모든 법이 다 지금 세네라 뭐 이런 다 모든 멤버들 네.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니까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네.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준비뿐이 아니라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지금 거의 몇백 군데가 돼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거기 이제 사이트 계세요. 나가고 지금 네. 하여튼간 초창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드리면 네. 네. 첫째 한마디로 키워드는 네. 때가 됐다. 아.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여섯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자금력 좋은 데서 지금 해가지고 다들 깨지셨거든요. 아. 그리고 주식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섯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까지 정부 지원이 응. 이때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있었지만 아. 지금은 업투 80%까지 나오니까 정부 지원이 역대 최고입니다. 아.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세금 혜택까지 두 달 전에 또 나왔어요. 오. 그래서 그게 두 개를 다 100% 받는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익금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고압선을 땡겨오는 게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오. 고압선을 땡겨오는 게 전기가 문제라니까 네. 6개월, 뭐 2년 기다렸는데 네. 저희 거는 그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네. 일반 전기 가지고 저 커머셜 특히 슈퍼차저 네. 그게 가능하게끔 특허받은 제품인데요. 아~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막 맥스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그 로케이션을 주면 전기를 전문가를 해서? 모시고 가서 네. 그 바이어가 해서 10대 하라고 그러면 아 이거는 5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고압선은 안 땡겨도 됩니다. 아~ 그리고 5대를 먼저 설치해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압선이 들어오면 10대를 설치하면 되죠. 아~ 그게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네.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 왜냐하면
그 스위치 기어하고 변압기가 필요하고. 네. 근데 저희 거는 그 두 가지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죠. 그리고 고압수는 안 땡겨도 되니까. 네. 공사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충전기도 이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인류한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네. 그걸 보완하는 업그레이드가 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완됐죠. 네.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한 충전기 회사들은 다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옛날에 비해서. 그다음에 아무리 이게 좋아도 소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소비자가 지금은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해결했어. 네. 근데 이거를 정부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네. 지원금이 인스펙션 끝나야지 돈이 나오지 미리 주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내 돈으로 넣거나 아니면 바이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 그 50만 불, 100만 불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넣을 수 있겠어요? 네. 힘들죠. 네. 그걸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오픈뱅크 이제 민캠 행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네. 우리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오. 충전기는 100%, 응. 공사비는 75%, 네. 성금을 선수금을 주게끔. 아.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그 민캠 행장님 남편 김기준 변호사가 참 인품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네. 우리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예. 오, 너무 좋은데요? 아,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오다 지금 저희가 팬딩 되고 있는데. 네. 광고 없이 들어온 게 지금 몇백 개 돼요. 근데 그거 팔로우 하기도 지금 굉장히 바쁠 정도로 그러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 공장은요. 네. 지금 뭐 큰 회사들도 많지만 그 큰 회사들과의 비교를 해도 월등하게 좋은 기계고요. 네. 그리고 이 공장은 OEM으로 물건만 만드는 공장이고 단일 저하고 저희 회사하고만 계약을 했어요. 독점으로. 독점. 그래서 진짜 어느 누구를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기계로. 네. 진짜 많은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큰 회사들이. 네. 지금 이 공장에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네. 진짜 40년, 50년 된 회사들도 들어오려고 해도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네. 들어와도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 한국의 대표인 큰 회사들도 지금 뭐 175kW도 지금 빠꾸로 당해서. 네. 지금 6개월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300kW면 자동차가 만약에 EV차가 현대차라면은 5분에 100마일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요즘 현대차라면 15분이면은 차를 다 거의 80% 이상 다 이제 그 정도 차지를 하는 거예요. 네. 충전을. 네. 그럼 엄청난 빠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겨울 정도 되면 500kW가 또 나와요. 오. 그럼 500kW면 지금 네 개가 한꺼번에 쓴다 그래도 150kW씩 하면 아무리 늦어도 뭐 20분, 30분이면은 충전을 네 명이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특이하게 또 특허로 AI 기능이 있는 기계가 뭐냐면 나는 시간이 바빠서 이 네 명을 같이 쓸 수가 없어. 나 혼자 빨리 충전하고 가야 돼. 그럼 돈을 조금 더 내면 자기 혼자서 15분, 뭐 20분 만에 다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차들도.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고요. 또 이제 호텔이나 이 콘도 아파트 같은 데들은 그런 급속 차진 필요 없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한 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12대, 25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 공사 하나로 해서 25대를 한꺼번에 딱 꽂기만 하면 될 수 있는. 네. 아주 머리가 좋은 인도 기술자들이 개발을. 네.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네. 인도 사람들 똑똑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도 안 그냐. 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항상 먼저 걱정을 해요. 네. 그러면서 뭐 TV를 보니까 카폴 라인을 끊어가서 도둑놈이 많다 어쩌고 그러는데. 네. 저희 공장은 2년 동안 무제한으로 다 바꿔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3년 워런티가 있고 그리고 2년이 지난다 그래도 그 아주 부품을 조립을 아주 너무 현명하게 잘 만들어놔서 끝만. 네. 그냥 딱 바꾸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나온. 네. 기계고 업그레이드도 항상 아주 너무 좋고요. 그래서. 네. 아마 어느 뭐 테슬라뿐 아니라. 네. 그 저희가 특허받은 그 기능이. 네. 지금 많은 충전 회사들이 카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계 안에 들어있는 그 AI 작업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하면 그 기계를 옆에서 따로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거, 저절로 계산이 되는 거, 그걸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많은 공장들이 다 그걸 카피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더 많이 깔아라, 더 많이.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저희가 그 밀리터리 베이스에 다 깔 수 네. 있는 기계가 아직은 유일하게 우리 공장 물건만 가능해요. 오. 다른 데들도 그거를 지금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밀리터리 아미 뭐 네이비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거기 밀리터리 베이스에도 그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충전기들이 응. 아마 나중엔 탱크도 다 전기로 다 만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근데 그게 우리가 가능한 이유가 그 밀리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이유가 사이버 시큐리티 기능이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해킹 방지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방지가 돼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특허받은 좋은 회사라는 소문이 잡혔군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거를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네. 이 회사 저 회사 한국에 뭐 큰 회사들 다 쫓아다녀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네. 어떻게 인맥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회사랑 제가 이렇게 독점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마크 회장님이 또 네. 이제 몇 달 전부터 제가 이제 초빙을 해서 네. 워낙 또 인품도 좋으시고 네. 인맥도 좋으시고 그래서 네. 저희 회사 이제 파트너식으로 제가 초빙을 해서 이렇게 네.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아, 잘 됐네요. 네. 네. 아, 우리 저 소비아 장 대표님은요. 네. 진짜 월커홀릭입니다. 자기는 일하는 게 재밌대요. 새벽 4시까지 일하시고 응. 매일 4시까지 일하시고 응. 12시에 일어나요. 아니에요. 10시에 일어나요. 10시에 일어나요? 4시 5시 자고 일어나면 항상 10시 11시야. 밤에 일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밤귀신이에요. 제가 원래 건축설계사잖아요. 응. 대학교 다닐 때도 맨날 밤 꼬박꼬박 새고 일했고요. 네. 그 뭐 크레딧카드 사업, 부동산 사업, 모든 페이퍼워크는 다 새벽에 해요. 밤에. 그러니까 저는 밤 시간이 너무 아까워 갖고 네. 잠이 안 와요. 어머나, 밤에 네. 잠만 올 때는 소피아 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4시까지는 받아요. 그래요? 아. 그래서 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뭐 네. 맨날 밤새고 있으니까 애들이 뭐 배고프면은 네. 제가 별명이 장파워예요. 장파워 배고파 그러면 새벽 1시, 2시에도 와서 우리 아파트 와서 떡볶이 끓여주고 해주고 오뎅 끓여주고 하여간에 그러고 살았어요. 아주 재밌으신 우리 소피아 장 씨. 이번에 마크리 씨와 함께 이렇게 전기 충전기 사업을 하십니다. 아우, 캘리포니아에 120만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요 미국 네. 전체로 뿌릴 거예요. 캘리포니아만 아니라 네.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네. 115년 된 회사랑 본사랑 만나러 가요. 미팅을. 네, 네. 그 회사가 미국 전체 충전기 회사들을 기계들을 설치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ABM이라고 네.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 미국의 500회사 안에 들고 직원이 15만 명인가 그런데 네. 그 미국 전체를 공사를 하는데 저희랑 같이 파트너로 이제 사인해서 저희 미국 전체에 저희 기계를 깔면 공사를 해주시기로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쇼케이스들이 다 사무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물건도 함께 매매하는 거를 지금 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 자체 브랜드예요. 네. OEM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우리 FBS가 하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 대를 깔았다 그럼 100만 대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솔러까지도 네.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네. 큰 솔러 컴퍼니랑 지금 캐나다에 미국 전체 그걸 깔아가지고 저희가 네. 전기도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혜택을 진짜 이 공장에서 저희 회사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우리 소피아 장 대표가 2년 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혹시 굶어 죽을까봐 그러는지 저를 초대해줘가지고 제가 네. 좀 고맙습니다 하고 다닙니다. 두 분이 아주 콤비가 너무 좋으신데 네네, 네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나도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일단 현재로는 네.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둘이 팔아도 너무 오다가 많으니까 네. 세일즈 하시는 분은 저희가 좀 저기 조금 안 하고요. 네. 소개시켜주면 저희가 리퍼피를 드려요.
아, 그런 식으로. 왜냐 처음에는 저희가 세일즈 할 분을 모집하려다가 오더가 너무 많고 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리퍼 소개해주면 리퍼필을 드리는데 그게 적지가 않아요. 그게 땅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 땅만, 여러 가지 땅만 있으면 위치 전기를 빼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마켓 슈퍼마켓 같은 게 좋아요. 아, 슈퍼마켓 슈퍼마켓에는 이제 그 급속 차저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스 스테이션이니 카와시니 이런 데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스포 차저 그리고 슬로우 차저는 아파트나 호텔 이런 데는 이게 있어야지. 그 대신 그건 좀 슬로우 차저니까 공사비도 저렴하고 기기값도 싸고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좀 쉽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공적 새로운 건축은 30% 이상 이걸 넣어야지. 선작업. 그러니까 선작업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만약에 파킹장이 100개다 그러면 30개 선작업은 미리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펄밋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스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해서 뭐 불로소득으로 평생 돈 버세요 이런데 돈이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게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무조건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진짜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 뿐이 아니라 지금 뭐 필라델피아 뭐 여기저기들도 점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는 무조건 새로 짓는 데들은 다 넣어야 되고 기존 빌딩도 점점 이렇게 늦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에 이제 게스트 유치하고 또 아파트는 테넌트 유치하려면 이게 없잖아요. 맞아요. 테넌트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호텔에 멀리서 운전하고 갔는데 뭐 차적이가 없으면 이왕이면 차적이 있는 호텔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그쪽의 라인들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들 컨택하고 있어요. 거기도 꽃피는 안 되네요.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운전하고 가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저희가 광고에 TV 광고에 세일즈 하실 분 모집한다고 해도 그거 뺐어요. 지금 세일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리포피 드리고. 그리고 이미 지금 에이전트 하시겠다고 들어온 분이 이제 50명이 넘으세요. 아무나. 대박이로구나. 그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전에 하신 분이라서 한 거지 지금 새로운 세일즈면 안 합니다. 정부 지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요. 첫째로 첫째 조건이 미제 충전기를 써야 돼요. 55% 이상 미국에서 생산한 미제 충전기. 지금 미제 충전기죠. 저희 미제입니다. 유럽 부분 안 거. 뭐 일부 파트는 한국 거를 많이 썼겠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한국 제품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투자금이 이 2빌리언 달러가 들어오면서 한국 하드웨어 회사까지 다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 다 미국 회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55%까지는 메이드 인 USA가 돼야지만 정부에서 그랜트를 받을 수가 있고 텍스 세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이 전기 사업은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면은 제일 최고로 기계도 좋고 다 그렇지만 중국 제품 아무리 싸게 갖고 들어와도 미국에서 혜택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 물류 제품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 충전기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 프리웨이에서 1마일 안에 있으면은 혜택이 많고요. 프리웨이에서 1마일 안에. 근데 그 조금 떨어지면 이제 조금 지원금이 내려가는 거지 안 주는 건 아니고요. 그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내 돈 가지고 가면 채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꼭 받아야 돼요. 지원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갚는 그건 아닙니다. 무상 지원입니다. 무상 지원이에요? 그러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상 지원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가지고 다 인스펙션 통과돼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자금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저희는 오픈뱅크하고 얘기해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돈 안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뭐 마켓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주유소 하시는 분도. 주유소 마켓 아주 좋죠. 좋죠. 그러면요.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조그만 쇼핑몰도 만약 이걸 처리 하면은 그걸로 하러 왔다가 커피니 뭐니 사갈 수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도 그거는 이제 완속 차저라고 해서 슬로우 차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설치비가 싸요.
예. 네. 네. 그것도 보조금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전화번호를 두 개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네. 장 대표님이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네.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하고 그리고 한번 저기 찾아뵙거나 네.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네. 한꺼번에 세미나예요. 아, 어제 세미나 하는데 어제 보고 나왔어요. 네, 네. 어저께 회장님이 초대 많이 하셔서 45명이 네. 오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아파트나 콘도 같은 데는 비싼 물건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기회사에서 한 대당 4,000불을 줘요. 오. 네. 네. 그러면 거의 무료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 네. 그러면 그거 설치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전화번호? 213-326-7754예요. 네. 저는 323-204-8437. 우리가 에이전트를 안 쓴다고 하긴 네. 하지만요. 그래도 네. 본인이 진짜 네. 대단한 인맥을 갖고 있고 네. 진짜 여기에 많은 충전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연락 네. 주시면 더 저희가 또 같이 일할 수 있죠. 단지 이제 네. 저희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 그냥은 안 되고요. 네. 네. 그전에 저하고 저 당대표가 아는 분들은 그냥 네. 그 아는 분들만 위주로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주주통에 통과를 해야지 세일즈맨으로 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회사 이름이 FBS죠. Future Business Solution. 네네. FBS. 네네. 소피아 장 대표 213-326-7754 그리고 마크리 회장님 323-204-8437 네, 323-204-8437번으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조짐이 대박 조짐이 FBS에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환경 문제로 바꿔하는 전기차고 뭐 이제 10년 있으면 뭐 거의 다 전기차라는데 네. 진짜 머스트네요. 네네. 저서부터 충전기가 없어서 안 바꿔요. 너무 귀찮아서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충전기들이 많아지면 응. 그러면 이제 뭐 가스테이션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 네. 아마 가스테이션은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뭐 장 대표한테 매일 고맙다고 그래요. 네. 이거 나눠먹어서 네. 너무 고맙다고 또 우리 주주님들도 네. 다들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 주주님들이 또 화려하신 분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김기준 네. 변호사님도 주주시고 네. 또 대이비과학이라고 네. 저기 동부한인회 회장하시고 지금 도산기념 안창호 기념사업회 네. 회장도 하시고 그분도 왕발이에요. 네. 그분이 또 정치인들 많이 후원하셔가지고 네. 주류사회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제이박이라고 네. 그분은 이제 카드 단말기 쪽엔 전설입니다. 카드보다 ATM. ATM. 네. 그래서 그분도 발이 엄청 넓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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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누구 이제 빅바이어가 있다 그러면 네. 나도 안 돼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양보를 잘 하셔.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네. 어제는 큰 바이어, 3억 불 이상 하는 바이어예요. 네. 저도 인맥이 있고, 그분도 인맥이 있어요.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우, 잘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끼리도 네. 이제 영업을 네. 많이 하면 그것도 다른 보너스를 받으니까. 네, 네. 서로. 네, 서로 양보해요. 턴을 두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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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기 충전기 사업 소피아장 대표, FBS의 소피아장 대표 그리고 마크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의 뭐 자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화석 연료 덜 쓰고 태양열 많이 쓰고 그렇죠. 그거 전기를 모아서 전기차를 쓰고 네네네네. 이제 빨리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럼요. 일선에서 뛰시는 두 분 정말 박수 짝짝짝 보내 드리면서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몇 번이고 들으면서 세도나를 여행을 했던 그때가 떠오르는군요. 그때 그 언니 잘 계신지.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건강도 잡고 친구도 사귀고 화목토일 12시부터 9시까지 워싱턴과 아드모어에 위치한 LA 콜라텍. 가입과 동시 언제든 평생 인컴으로 받을 수 있는 ABC 연금 플랜 지금부터 8월 26일까지 32% 특별 보너스 이벤트 하는 재정 전문가 그레이스 강. 총 20억 달러 승소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좋은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누리 여행사의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대체할 것도 없다. 비행기 티켓 가격도 1등, 관광도 1등. 하누리 여행사 213-388-4141. 국적기 특별 세일 6월 3일까지 비수기 1255불. 에어프레미아 1012불. 대한항공 1267불. 신바람 맞바람 투어는 하누리 여행사. 다양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하누리 여행사. 올림픽과 벌몬 213-388-4141. 여성 시니어를 위한 요실금과 오줌소태 세미나가 센터메디컬 그룹 1호점 센터메디컬 클리닉 플러튼 지점에서 개최됩니다. 부인과 질환들을 고민하는 여성 시니어를 위해 요실금과 오줌소태 증상에 대해 가정의학과 여성주치의 조이스리 박사가 설명해드립니다. 7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1995 웨스트 멜번 에비뉴 유닛 A 플러튼 타겟몰 내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예약 문의 888-847-3098 더 메디컬 그룹.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PCB뱅크는 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당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함께 성장시켜갑니다. PCB뱅크의 능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세요. 오늘의 피시빌리티, 내일의 파서빌리티. 파서빌리티 엘리베이티드 PCB뱅크 멤버 FDIC.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입니다. 먼 미래를 위한 장례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소중한 이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세요. 장례보험, 장례에 관한 모든 업무는 오랜 경험의 조마리아와 상담하세요. 한국 전통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 310-987-0736 310-987-0736. LA를 대표하는 라디오 어딘 줄 알아? 라디오 서울.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 같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음은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 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는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심경님님의 낙타시 함께 있고요. 블랙테드라의 구름과 나 오늘 차차차 끝곡입니다. 요즘 LA에요. 하늘에 푸른 하늘에 이 구름들이 많이 있어요. 구름 구경 많이 하시면서 또 아직 달이 보름에서 지어가지만요. 어우 그래도 요즘 달 구경하느라고 밤이 아주 좋아요. 네 멋진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김미애 앵커님의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어집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탱자 한미역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드디어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미국 텔레비전 방송,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두 세트 100불의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류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우리 한인 2세들에게 먼저 모두 대급해드리기 위해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전화번호 213-444-6166, 213-444-6166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추럴 헬스 시스템 NHS에서 강력한 게 나왔다면서? 네! 고혈압, 결석, 요산, 위장, 간 건강에 으뜸인 구연산, 염증, 통증, 노화 개선에 뛰어난 식이유황, 여기에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천정산삼을 캡슐 하나에 담은 메가구연산이 LA에서 판매된대요. 차원이 다른 메가구연산,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할 수 있대요. 자가치유 능력 솔루션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EBT, OTC 카드 환영합니다. 213-277-8866, 277-8866. 최고의 귀국 선물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그래미상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그가 오늘 8월 15일 LA 필과 함께 헐리우드홀에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선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새로운 바이올린 모음곡 The Elements를 전할 예정입니다. 현존하는 5명의 작곡가에 의해 구성된 The Elements 공연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개업을 하십니까? 행사나 이벤트에 트로피, 상패, 배너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20년 전통의 판촉물 갤러리로 오십시오. 친절한 판촉물 갤러리에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나세요. 예산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홍보용품과 트로피하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웨스턴길 올림픽과 11가 사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통통 튀는 빨간 간판의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토요타 레브4 프라임. 당신이 기다려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강력한 파워와 스피드, 고급 인테리어와 하이테크.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드를 오가는 최고급 시스템에 놀라운 주행거리까지. 레브4 프라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 대로 전동화 차량의 모든 혜택을 누려보세요. 오늘 토요타 딜러를 방문해 좋은 딜을 만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24시간 뉴스가 업데이트되는 뉴스 전문 사이트로 재탄생한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가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자 연중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본부 10명의 기자가 업데이트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셔서 빠른 뉴스를 받아보시고 동시에 푸짐한 상품들이 마련된 이벤트에도 자동 참여해보세요. 2024년 12월 20일까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하여 뉴스레터 무료 구독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융자나라 협찬으로 매월 20일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는 월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마사지 체어, 공기청정기 등을 드리는 12월 20일 연말 이벤트에 자동 응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새로운 뉴스 웹사이트 이벤트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울타리몰과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하는 2024년 임산물 해외